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장면코치님과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 클리어입니다, 코치님. 네. 클리어가 이제 여복은 클리어 싸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동인 게임에선 클리어가 중요한데 클리어가 짧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리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리어를 잘 치려면 일단은 손목 힘이랑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각 잡아놓고 손목을 뒤에서 위로 뻗는 손목을 무조건 잘해야 돼. 이게 팔로 그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허리 돌아오면서 클리어를 쳐야 스윙이 작게 나가도 멀리 나가는데 클리어 세게 치려고 어깨가 내려가면은 더 밀리게 돼. 뒤에서 맞기 때문에 밀려. 그래서 돌려서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 팔꿈치 펴지면서 손목. 돌려놓고 따라왔죠.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잘 돌렸으면은 이게 펴지는 거야, 팔꿈치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손목을 쓰고 나서 내려오는 거지. 팔 내리지 말고 위로 올려야 돼. 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친 다음에 항상 클리어 세게 치려면 이제 오른발 잘 잡고 돌려서 치고 오른발 앞으로. 치는 순간 왼발 잡고 오른발 올 수 있도록. 스텝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텝은 오른발 잡고 오른발. 오른발 잡고 오른발. 다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뒤에 나갈 때 콩콩콩 나가지 말고 네. 클리어를 빠르게 나가려면 스텝도 중요하잖아요. 네. 바닥에서 걷는다 생각하고 오른발부터 나가서 자연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그리고 스윙하고 중심 뒤로 떨어지면 안 돼, 절대. 밀리더라도 허리가 들어오면서 오른발 앞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맞고. 그럼 클리어가 왜 밀릴까요? 거의 다 많이 밀리잖아요. 허리가 네. 팔꿈치를 옆으로 당겨서 나가야 안 밀리는데 그대로 젖혀져서. 아, 그대로 가죠? 그러면은 밀려서 치는 거예요. 아. 허리 만약에 나갈 때 허리만 틀어도 자세 낮추면서 나갈 수 있는데 네. 허리를 안 틀면은 허리가 그냥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목 각도가 이거밖에 안 나. 아, 앞으로 나가도 지금밖에. 코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드리븐 클리어와 하이 클리어가 있잖아요, 종류에. 뭐와 달라요? 어떻게 쳐야 하이 클리어고 어떻게 쳐야 드리븐 클리어일까요? 드리븐 클리어는 이제 스매싱이랑 클리어를 섞었다고 생각하면 됐어. 그럼 맞는 타점이? 아니요, 네. 맞는 타점은 똑같은데 네. 네. 공을 밀어서 치는 밀어서 거 아니면은 높고 길게 보내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랑 아니면은 내가 공격식으로 클리어를 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밀렸을 때나 그냥 내가 클리어를 높고 길게 쳐서 자세를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이 클리어. 만약에 밀렸을 때는 하이 클리어. 아니면은 내가 찬스 볼에 있을 때는 드롭도 되고 스매싱도 되지만 한 번쯤은 드리븐 클리어를 쳐서 상대방이 밀릴 수 있게. 한 번 더 밀리게 하고 두 번째 공을 끝낼 수 있게. 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시범 보여주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 하이 클리어인가요? 네. 하이 클리어는 자세 잡고 팔꿈치 위로. 팔꿈치 위로 가야 높고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접어서 팔꿈치 안 펴고 가면은 낮게밖에 안 돼. 잡아놓고 팔 위로 뻗어야 돼. 위로. 팔 위로. 위로. 와. 와. 드리븐 클리어는 잡아서 밑으로 끊어쳐야 돼, 밑으로. 와. 상대방이 밀리게 하려면은 힘껏 치는 게 아니라 힘 푼 상태에서 빠르게 가나야 상대방이 밀리는데 세게 스매싱 자세로 가버리면은 상대방이 아마 뒤에 준비 많이 할 거예요. 오. 힘 풀고 있다가 빠르게 감는 거예요. 오. 힘 풀고 상대방 앞으로 온다 싶으면은 끊어서 뒤로 밀리기. 코치님 질문 있습니다. 잘못된 예 한번 보여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밀렸을 때. 밀렸을 가정에서. 때? 밀렸을 때 허리 안 틀고 가면은 이게
또 잘 치시는 분은 잘 치는데 허리 분명히 다쳐요. 허리 트레이 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더 낮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나갔을 때. 허리 틀었을 때는 이렇게 나가면은 뒤로 밀려나죠. 치고 나서도. 그러면은 안 좋은 일. 허리만 틀고 점프. 아, 틀고 한 번 더. 발 안 바꿔서 밀렸을 때는 그냥 발 바꾸지 말고 허리 틀고. 그냥 허리만 틀고 손목을 끊어서 쳐야겠죠? 스윙 다 나오면 돼. 밀렸다 싶으면 바로. 허리 틀고 점프. 와, 이야. 질문했습니다, 고추님. 네. 클리어 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 딱 수비 준비 이렇게. 아. 클리어 치고는 항상 클리어 쳤다는 거는 수비를 한다는 뜻이니까 항상 네. 자세를 낮춰서 앞에도 올 수도 있고 다시 클리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비 준비. 라켓을 들어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돼. 배꼽 가린다 생각하고 라켓이 배꼽을 네. 지켜야지. 네. 한 번 더. 하고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잡는 거. 양발. 그냥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클리어 네. 쳤으면은 내가 친 거를 보면서 공 칠 타이밍에 양발 잡고.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클리어 때문에 고통받는 동호인분들에게 독설 한번. 그때도 뭐 착한 척 하시지나 좀 독설 안 하셨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욕이 안 나는데 지금. 욕 안 해도 돼요. 독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입마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빠가 잘하면서 왜 저한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좋게 해주세요. 아, 일단은 클리어 칠 때 허리만 잘 사용해도 멀리 갈 수 있으니까 팔로만 치시면 안 돼요. 허리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네. 그냥 적어서 쳐주세요. 아, 질문이 적어서 키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뭐 이유 되시나요? 아유, 많이 줄으셨어요. 네. 네.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추님? 키 크려면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야, 알겠습니다. 야, 이거 아, 네, 아니, 댓글에 악플 좀 가겠는데? 아니, 부모님 다 작아요. 근데 저만 유별나게 커요. 아, 그러면 타고난 거다? 운동에서 본 것 같아요, 운동에서. 그럼 저는 공부 안 했는데? 저는 운동했는데? 그거는 유전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유밖에 안 했는데. 네. 자, 많은 악플님들 도미코신님에게 많은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됐어.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됐어요. 끝났어. 끝났다. 혹시 뭔가 카톡 나중에 금요일쯤에. 못해.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